박대리 옛날 옛날 어느 외딴 곳에 혼자 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. 아이가 혼자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? 아침 일찍 마을로 가서 이 집 저 집 굳은 일 거들어주고 두푼두푼 주는 대로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. 그날도 밤늦도록 일하고 돈 서품 받아 집에 가는데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. 도깨비. 예, 나 돈 서품만 보죠. 아이, 오라, 너가 도깨비로 오라. 도깨비는 뭐든지 잘 감는다는데 돈 감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? 아이는 꽂을까 말까 하다가 겁이 나서 할 수 없이 돈을 꽂았습니다. 아이, 꼭 갚아야 해. 도깨비, 내일 꼭 갚을게. 다음날 저녁 누가 불러 나가보니 어제 그 도깨비였습니다. 도깨비, 어제 온 돈 서푼 갚으러 갔다. 아이는 도깨비가 돈 갚는 걸 까먹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.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. 도깨비, 이제 온 돈 서푼 갚으러 갔다. 아이, 어제 갚았잖아. 도깨비, 어라, 어제 갚았는데 어떻게 갚아? 하루는 돈 갚으러 온 도깨비가 찌그러진 냄비를 보더니 도깨비, 아유, 저런 걸 어떻게 쓰니? 내일 새 것 하나 갖다 줄게. 다음날 도깨비가 돈 서푼하고 냄비를 들고 와서, 도깨비, 어제 온 돈 서푼 갚으러 왔다. 냄비도 받아라. 반짝반짝 새 냄비를 보니 맛있는 게 먹고 싶어졌습니다. 요것저것 만나갈 생각하며 뚜껑을 열었더니 온갖 음식이 쏟아져 나와. 그러니까 이게 요술냄비야. 먹고 싶은 건 뭐든지 다 나와. 하루는 돈 갚으러 온 도깨비가 다가 빠진 방망이를 보며, 도깨비, 아유, 저런 걸 어떻게 쓰니? 내일 새것 하나 받아줄게. 다음날 도깨비가 돈하고 냄비하고 방망이하고 챙겨왔습니다. 도깨비, 어제 온 돈 서푼 갚으러 왔다. 냄비도 받아라. 방망이도 받아라. 아이, 방이 좁아서 잘 때도 없네. 큰 집이나 하나 있으면 좋겠다.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이 여집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도깨비 방망이야. 말만 하면 뭐든지 다 나와.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우는 소리가 나. 나가보니 도깨비야. 아이, 왜 우니? 도깨비, 나 하늘나라에 가서 벌 받아야 한대. 아이, 무슨 죄를 지었는데? 도깨비, 나도 잘 몰라. 우리 집 살림이 바닥이 났는데 내가 외국에 서서 그런데. 아이, 들어보니 돈하고 냄비하고 방망이 얘기잖아. 도로 가져가라고 말하려는데 도깨비, 너한테 운도 못 갚아서 미안해. 냄비랑 방망이도 못 갚아줘서 미안해. 벌 다 받고 오면 꼭 갚을게. 아이는 그 뒤로 어른이 되었는데 날마다 도깨비를 생각하며 그리워했답니다.
그리고 예, 꿀각시 만나 아들딸 많이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여러분 재밌었나요? 네. 네. 우리 모두 깜빡깜빡하지 맙시다.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. 네. 네.